안녕하세요. 데일리 플루트 365의 BJ입니다. 1년간 데일리 플루트 365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매일같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데일리 플루트 365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을 데일리 플루트 365를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데일리 플루트 365를 보는 법과 데일리 플루트가 남긴 한마디에 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벌써 1년이네요. 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데일리 플루트 365라는 약속을 여러분들과 지킬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참 좋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365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인간 김영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시고 저와 함께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데일리 플루트라는 이름 자체가 제가 정말 매일 플루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커뮤니티였습니다. 데일리 플루트. 데일리 플루트라는 다운 카페가 생기게 된 이유 자체가 제가 플루트를 좋아하기도 했고 사람들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서로들 좋아하고 서로들 플루트에 대한 얘기하고 서로들 막 이렇게 노는 그런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이제 플루트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모임에서 71명이 됐을 때첫 번개를 했습니다. 5명이 모여서. 근데 그 71명이 5명이 모였다면 지금은 거의 3만 8천 명이 됐는데 그 3만 8천 명 중에 한번 모이라 그러면 몇 명이나 모일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2019년에 데일리 플루트 365 이제 쫑 파티를 한번 개최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5라는 이 강의, 365 강의라는 도전 과제를 생각하면서 사실 작년 12월 열심히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핸드폰을 어떻게 바꾸게 됐는데 핸드폰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찍었던 영상들을 다 날려먹어버렸어요. 예, 그런 기억이 좀 나기도 하고요. 그때 참 머리가 하얘졌었어요. 예, 굉장히 이건 뭔가라는 생각.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1월 1일부터 매일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바보짓이죠. 제가 꽤 바쁜 사람인데 매일같이. 그런데 사실 그 매일같이 찍었던 것 자체가 저에게 큰 뭐랄까 희망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네, 그게 힘이 되어주기도 했고, 네, 뭐 사랑이 되어줬다 할까? 네, 많은 것을 저에게 안겨다 준것 같습니다. 뭐 어떤 날은 뭐몇 개씩 찍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올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뭐 편집이 잘못돼서 다시 올리기도 하고. 뭐 이제 뭐 엉망진창이었는데 이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함께 이렇게 뭐 걱정도 해 주시고 함께 기뻐도 해 주시고 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 정말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365 다시 보기 하는 법입니다. 뭐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재생 목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재생 목록이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클릭해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테마별로도 좀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플루트 소리, 플루트 음색 뭐 이러면서, 플루트 비브라토 이러면서 이제 테마별로도 되어 있습니다. 보실 때 조금 편하시라고 사실 데일리 플루트 그 이제 왜그 이제 카페에 커뮤니티에다가 이렇게 쭉 올려놓은 그런 게시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데일리 플러스 365라는 검색어와
뭐 예를 들면 데일리 플루트 365 비브라토, 데일리 플루트 365 복지코 이런 식으로 태그를 달면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을 찾기도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이제 플루트 복지코 하면 제거 많이 나오거든요. 플루트 비브라토 하면 제거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좀더 편하시라고 데일리 플루트 365 플러스 비브라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이렇게 수첩이 있으면 좋겠어요. 수첩 아니면 공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공책이나 수첩에다가 날짜를 먼저 기입을 하시고요. 예, 그 날짜에 무엇을 배웠는지. 그러니까 날짜라는 것을 내가 오늘 날짜 하지 마시고요. 이제 다시 보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1월 1일 영상 거기다 쓰고 거기다가 이제 내가 느낀 점 무엇을 배웠나. 예. 그리고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나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거기도 여기다가 질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질문도 같이 써놓으시고요. 그래서 우측에다가는 어떻게 하냐면 이날에 대한 태그, 이날에 대한 태그. 그래서 1월 1일, 그다음에 1월 1일 영상 중에 이제 뭐 이제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키워드 넣어놓고 뭐 예를 들면은 여덟 쌍둥이 비법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놓고 쭉 완성 지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수첩이나 공책을 펴놓고 와, 내가 이런 자료를 어디서 구하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 남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참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약속이 아닌가 싶어요. 약속. 이 약속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 그리고 저와 저와의 약속. 이게 가장 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것은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꼭 이제 지키고자 했던 부분이라서 정말 이 365가 남긴 것 무엇을 남기고 싶었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제 플롯을 배웠는데 뭘 무슨 어떤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얼마나 생각하고 연구해서 연습하고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생각을 한번 더 해보는 거죠. 그럼 너무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이분이 또 감사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실력이 늘었다고 연락이 왔고, 기프티콘이나 뭐 이제 김치, 고구마, 예, 뭐 쌀, 뭐이뭐 이것저것 뭐 이제 많이 보내오셨어요. 뭐 케이크,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제가 이 과분한 사랑을 받은 그 상태라서 365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 1월, 2월 정도에만 그런 게 많이 왔었는데, 네. 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도 굉장히 의아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잘 이해한다면 정말 뜻깊은 이야기라고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 강의, 365라는 강의에서 이렇게 들려드렸던, 알려드렸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다 지워버리시라고. 이제 다 지워버리시고, 여러분들의 연주를 하시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연주를 하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365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건몇 개만 놔두고가 아니라 다 지워버리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거를 연주하시라.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국 365는 여러분들의 연주를 가이드한 것이지 여러분이 결국 연주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주를 제가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드렸던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연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많이 생각하시고요. 365의 마지막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펼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연주로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연주가 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음악이라는 건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제가 365에서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음악은 약속의 연속입니다. 약속에 의해서 음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음악이 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내 혼자만의 음악을 불 때는 행복감을 느끼고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여럿이 했을 때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의 약속, 말의 약속, 그 다음에 행동의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까지 더욱더 윤택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목소리) 음악이라는 것을 배우고 음악이라는 것을 연주하기까지는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약속들을 하게 되실 텐데요. 그 약속들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좀잘 지켜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365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연주 하나 한 곡에서만도 충분히 나옵니다. 어느 사람과의 약속, 나와의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 사이에서 오는 사실 즐거움, 행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을 절대 깨트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긴 여정입니다. 1년 동안 매일매일 올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매일매일을 함께 해주셨던 분들 너무나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공유하기도 해주셨고, 구독하기 뭐 당연히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앞으로 더욱 행복하시고요. 앞으로는 데일리 블루 TV, 더욱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위한 데일리 블루 TV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더 나은 컨텐츠를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아직까지도 저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구독자 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일리 블루 365를 통해서 정말 좋은 음악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자주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데일리 프루트 365 마지막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